아예 감독님. 예? 할머니랑 같이 있다고요? 할머니! 응, 지용이 왔어? 할머니! 할머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해요! 나 할머니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 아들이 노랬잖아! 나 심장 떨어져 죽는 거 보고 싶은가? 미안해요. 근데 나 감독님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? 너 씻는 동안 금방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. 응? 아니 할머니가 감독님한테 꼭 할 말이 뭐요? 감독님, 우리 할머니가 뭐라는데요? 이게 뭔데요? 응? 뭐야, 이게 뭔 상황이야? 아, 왜 둘 다 말 안 하는겨? 지영아, 요거는 나하고 감독님만의 비밀이요. 아니, 할머니, 뭔 비밀? 감독님, 나가 감독님한테 뭔 말을 했는지 우리 지영이한테 절대로 비밀이에요. 우리 지영이 부끄러우니까 감독님 꼭 비밀 지켜줘요. 네, 알았어요. 약속 꼭 지킬게요. 네? 아니 뭔 말인지요? 아니 뭔 말인지 내가 부끄러운 건데요. 지영 씨 알면 부끄러워지니까 그냥 떡볶이나 먹어요. 예? 아니 뭔데? 아니 나도 얘기해줘. 아니 뭔 말인지. 지금 감독님 속도 속이 아닐 텐데. 아휴,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쩐지야. 아니 그렇다고 내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, 감독님 상황을 안다고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, 뭐 위로 한마디를 해줄 수가 없으니, 아 이걸 어떻게 해요?